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진명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치와 법에 의한 통치의 차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아오시면서 법치라는 용어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유행하는 또 다른 용어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정확하게는 입법에 의한 통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일보의 김진명 특파원이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칼럼을 소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만든 팟캐스트 방송인 민주주의 엔진룸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존 햄리, CSIS 소장이 지난 7월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토론해 보자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나 장성들이 출연해서 어떻게 시민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전자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처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의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엔 미국 사회를 이해하려고 이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대목은 한국 사람들도 꼭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방송에는 변호사 출신 수잰 스폴딩 전 국토안보부 차관이 출연해서 법치, Rule of Law, Rule of Law입니다. 여기서 Rule이란 것은 대문자를 쓴대요. 법치와 법에 의한 통치, Rule by Law. 이것도 대문자로 Rule by Law, 법에 의한 통치와 법치라는 것을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스폴딩 전 차관은 법을 통한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이 통치자에게 봉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법이 통치자의 의도와 정책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이란 것은 입법을 뜻합니다. 입법이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법에 의한 통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법은 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법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법치는 법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변호사로서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고객은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의 고객은 미국 국민과 헌법이다. 아주 짧지만 멋진 그런 표현을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의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문명화된 사회고, 개화된 사회고, 진보된 사회고, 그 다음에 선진화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 질서에서 법치란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 법치란 것은 rule over law입니다. 그것은 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법 아래에서는 모든 통치자든 농민이든 아니면 상인이든 모두가 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법치를 뜻합니다. 법은 수단이나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rule of law입니다. 법치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것은 법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법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건재하고 법치가 건재할 때그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다, 야. 법이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여러분, 이 나라는 1987년 군정으로부터 실질적인 민정으로 우리가 이행되면서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법치를 어기거나 법치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고 온당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정부 들어서는
법치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 거야?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Rule by the law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입법에 의한 지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이 통치자의 의도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재와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의 지배와 입법의 지배, 법에 의한 통치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힘이 침묵할 만큼 그렇게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입법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입법부가 되고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악할 때 그것은 바로 입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가 국민의 바람이 아니고 부정선거에서 만들어진 입법부가 양산하는 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활동에 간섭하고 국민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김진명 기자가 쓴 명칼럼입니다. 법치와 법에 의한 통치, 두 개의 차이는 rule of law와 rule by the law의 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입법에 의한 통치가 유행하는 사회는 독재로 가는 사회입니다. 법치가 굳건한 사회라는 것은 바로 민주사회입니다. 두 가지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지향해왔던 것은 법치이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닙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법부는 통치자의 지배 의도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하수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입법에 의한 통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과 이런 성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시민의 책무이자 의무이자 권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사회는 법의 지배가 화려하게 꽃피는 사회지 법에 의한 통치와 법에 의한 지배가 화려하게 꽃피는 그런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치는 상권 분립과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집중적인 타격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제가 한국의 전국화,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판단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 공데일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구독으로 후원하신 것처럼 GONG 공TV도 구독으로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